점심 많이 못 드셨나 봐요. 아니면 좀 출출한 시간인데 간식 좀 드시고 오셨어요? 예? 왜요? 안 줘요? 간식 안 줬어요?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러셨나 보다. 가슴에 꽃이 너무 이뻐요, 어르신들. 예, 오늘 이렇게 또 어버이날이랑 예쁘게 또 카네이션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5층 다 내려오셨어요? 네.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오전에 꽃도 좀 달아드렸고, 오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좀 신나는, 예, 공연의 세계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. 네. 반응이 없어요.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늘은 좀 하루는 정말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,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정말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. 어르신들 가슴에 달고 계신 꽃도 오늘 오신 공연과 함께 또 이렇게 꽃도 준비해 주셨거든요. 예, 그리고 쌀도 준비해 주셨고,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이제 쌀도 저희 기증해 주셨고, 오늘 간식 드시고 오셨는지 아직 안 드셨는지 모르지만 빵하고 두유도 기증해 주셔서 어르신도 올라가셔서 또 같이 간식도 나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공연과 함께 맛있는 것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팀이 용마예술단이거든요. 우리 용마예술단 우리 단장님을 소개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예 마음으로 커다란 박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 단장님 부탁 좀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성원노인 요양센터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. 이 소리 갖고는 제가 분별을 못하고 돌아가야 되겠네요. 오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들 카네이션과 우리 여기에 선생님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식보다 더 멋진 선생님들이세요. 매일 나를 밥을 챙겨주시고 옆에 해주시니까 그죠? 보이지 않게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우리 센터장님 시작해서 복지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서 큰 박수 한번 잡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 같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사랑합니다. 예, 손 내리시고요. 자, 한 번에서 소리를 크게 안 주시면 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. 자, 서번노인 요양센터 어머님, 아버님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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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는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. 여기까지는 한 팀이고, 여기 한 팀이야. 어디가 소리가 큰 거에 따라서 오늘 선물을 저를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자, 우리 어머님, 아버님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소리가 큰지 그 두유를 하나씩 더 드립니다. 여기 B팀 안녕하세요. 한번 배겨. 안녕하세요. 자, B팀 안녕하세요. 다 같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오늘은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 제 그 사촌 여동생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요. 박은숙이라고. 저는 박순례입니다. 그래서 동생한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에 여러 가지 늘 박은숙 그 선생님은 너무나 봉사를 저랑 많이 하고 다녀요.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아침에는 마포 사랑의 전화 그 심초로 재단에서 공연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. 자, 용마예술단 모두 올라와 주십시오. 자, 어머님들 힘이 있으셔도 박수 치시면은 건강하고 빨리 나와서 집에 갈 수 있어요. 박수 안 치는 사람 낫든가 말든가 마음대로요. 알았죠? 박수. 예. 자, 오늘 자 저희 예술단에 저희들은 한 20년 됐는데 서울서부터 소록도까지
오늘 여기에 802번째 공연을 왔습니다. 오랫동안 사실은 화장품 값도 안 나오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다닙니다.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 우리 어머님들보다 더 멋진 우리 용마일 술단 늘 건강하시라고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. 저를 한번 시작하고 시작할게요. 우리 서부 노인회원 센터 어머님 아버님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.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셔도 좋고 안 잡아도 다 같이 이 세상에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? 어머님 아버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? 예, 대답 잘하는 할머니 저기 선물 선생님 저기 손 흔드는 어머니 선물 덮으신 알았죠? 예,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자, 이 세상에 최고의 우리 부모님 은혜 노래를 한번 같이 우리 뒤에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실 거죠? 네. 자, 자, 네. 자, 나실 때. 나실 때.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달퍼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없어라. 자, 다음은 그냥 다 같이 이 세상에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어디서 태어나신지 다 고향의 봄, 이 봄의 아름다운 곳에 어머님들 밖에는 못 나가시지만 지금 다 같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랑 한번 할 건데요. 자, 손, 어머님 손 내세요. 자, 무릎 2번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꽃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
살면서 집에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요양사 선생님들, 복지사 선생님들 자 마음에 안 든다. 자 어깨 올려요. 어깨 올려서 자 니네가 그런 순간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다. 자 한번 다시 숨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기분을 한번 하면 미운 마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.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퐁당퐁당. 자 어깨 손 대봐요. 자 하나 그걸 이렇게 할 거예요. 하나 둘 시작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주어 내 동생이 참 많아요. 내 동생. 자, 여기에 맨 밑에 있는 사람 알아요? 얘, 이 사람 아는 사람 한번 손 흔들어 봐요. 박원숙 예, 우리 엄마 팬들이 많으시네요. 자, 제 동생이에요. 사촌 동생.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. 우리 박원숙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봉사를 저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해요. 한 달 월급을 반전은 저를 다 줘요. 언니 박사가라고. 그래서 내가 되게 예뻐해요. 사랑합니다. 예. 자, 모두 내려가십시오. 자, 여러분들, 어머님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이렇게